화려하고 현대적인 요트와 보트. 그런데 대부분 미국과 중국 등의 제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국내 요트와 보트 시장의 기술 개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요보트 혁신 기술, 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기획에서부터 설계, 생산까지 해외 수출기를 처음으로 연 보트입니다. 국내의 한 기업이 호주 기업과 손을 잡고 개발한 이 보트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의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 상품으로는 가장 중요한 운반비 부분들을 분할, 조립, 해체 가능한 이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이 용이하리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신기술도 눈에 띕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제품은 페인트 칠 없이 필름지로 외관을 꾸며 환경 문제와 수리 비용까지 줄일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경기국제 보트쇼에서 올해 혁신 제품상으로 수상한 것들. 바이어들도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페인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래핀이라고 하시고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경기도는 국내 요보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혁신 제품상을 신설하고 앞으로 관련 산업을 더욱 키워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보트쇼 참가 업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유럽, 오세아니아 순. 우리나라의 요보트 개발은 아직 출발선이지만 국내 업체의 이러한 시도가 계속돼 국가대표급 요보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뉴스 플러스 최지연입니다.